아침 일어나 풀 써야 된다고. 풀. 이거를 이렇게 켜. 찹쌀은 어느 정도 해요, 엄마? 도라지 무침. 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엄마, 김에 왜 풀이 들어가? 풀? 아, 김장에, 김장에. 찹쌀 풀이 들어가면은 요게 먹잇감이 된대. 더 맛이 나. 누구 먹잇감? 유산균의 먹잇감이 돼. 유산균이 살아나는 거지. 자, 우리 김장 합시다! 네! 김장!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언니들은? 일단 아빠는 물을 쏠게, 이거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엄마는 뭐라 할 거예요? 마늘을 갈겠습니다. 마늘 갈고, 나머지는 할고. 어머니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 이거 썰어. 파, 갑 썰어. 어머니가 다 얘기해주세요. 응, 그래, 버무려. 그리고 아이들은 물을 하면 될까요? 아이들은 같이 버무려주세요. 버무리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이제 물을 썰도록 할게요. 만 봅시다. 그럼 엄마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마늘은? 마늘아! 그래, 아빠 건들지 마. 근데 이거를 막 몰래 김치를 얻어만 가는 그런 마늘. 여보, 그렇게 그러면은 너무 육체가 긴데? 이렇게 반짝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응. 아니, 우리 집 김치만 이렇게 누가 기... 그거 나 부주는 거야. 뭐야? 엄마! 국수야, 국수! 모서방을 어디서 처음 보았던가요? 가로등 밑에서. 가로등 밑에서 만났어요. 아니, 잠깐, 잠깐 보고 어머 애가 괜찮다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식사를 초대했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밝은 데서 오서방을 보고 가시고 난 후에 뭐라 그랬나요? 너 저 얼굴 보고 살 수 있게 했니? 진짜로? 할머니 오셨어. 어. 외모 지상주의고도 할머니는. 할머니 아빠는 우리 아버지 잘생겼는데. 그래. 잘생긴 건 아니지. 이렇게 직설하게. 그게 이제 엄마 할머니. 할머니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웃겨. 할머니 취향. 할머니 취향은 뭐예요? 지금 어떠세요? 저희 사위 외모 어떠세요? 그때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좀 낫. 잘생긴 편은 아니죠 아직. 인물이 밥 먹여주네. 저희가 바라던 사이에는 아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상민이 딸이 제가 한다 그러니까 놔뒀죠. 한 거지 뭐. 겁도 없고 안 돼요? 클리어 시클라고 했어요. 발을 어느 손발을 너무 막아 세균이 여기 다 들어와. 유산균이 아니라 그냥 세균이야. 야! 새우젓 넣고. 자, 어떻게 되신지. 새우젓이 들어가겠습니다. 어? 새우젓. 새우젓 얼마나 넣어야 돼요?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어린이. 고추. 자, 이렇게 무채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생강 맞아? 마늘 생강. 생강은 되게 조금. 이거 눈대중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원래 더 눈대중으로 하는 거야. 이게 손맛인 거잖아. 고춧가루 어디서 갖고 왔지? 냄새 맡아 볼래? 이거 한번 아뜨라긴? 자, 풀을. 오, 풀. 그때 많겠다. 너무 많이 넣었어요? 맛있어, 그러면 더. 더 맛있어요? 풀 많이 넣으면? 네. 풀을. 상석은요? 애들이 없어, 거의. 생새우 저거도 좀 돼. 네네, 생새우. 살아있어, 지금도? 뒤로 많이 죽어있어요. 죽은 새우. 다 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넣을까 봐. 짠 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맨 끝에 넣어야 돼. 아, 가슴에 마지막에 넣는 거야? 오. 기다려, 아니, 지금 아니야, 배대. 할머니 넣으라고. 매실 넣으세요. 매실. 얼마큼 넣을 건데? 빨리. 아유, 어떡하면 진짜.
먹어봐. 배 저기 배추 이파리. 아, 좀 조금 줘봐. 먹어봐도 돼요? 네, 배추 이파리랑 해서. 배추 이파리랑 해서? 어, 야, 야. 배추 이파리랑 해서? 응. 괜찮아. 맛있는데? 어? 맛있어. 응. 냠냠냠냠냠냠. 아, 짜긴 하다. 어? 배추가 짜. 안 짜, 거지? 배추가 짜. 어. 이건 안 짜. 엄마는 탓을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배추가 마법.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배추가 같이. 같이 이제 저거가 된 믹서가 돼서 익으면은 맛있어. 또이 무치는 거야. 또 이렇게 무치는 거야.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냥. 많이 많이 짜자. 그리고 난 김치가 좋아. 이렇게 야 이 어느 정도 친하고 이름을 빼야지. 아 이렇게 이거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빠. 아유, 이게 뭐야? 홍채야. 이게 뭐야? 가끔 나와봐. 아니 그게 언니 하는 거 봐봐, 언니 하는 거 봐봐, 얘들아. 하나씩 펴서, 하나씩 펴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넣으면 안 돼, 그거 넣으면 안 돼. 회장님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 아유, 할머니. 수고했어요. 잘했어, 할머니. 김치는 어떻게 넣었어요? 꾹 눌러서 넣었어. 왜냐하면은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게. 아. 네. 김치를 그러니까 꾹 눌러주는 이유는 꾹 눌러주면은 그 안에 공기를 다 빼둬가지고 김치의 산패를 막아주는 거야. 산패를 막아주고 산패를 막아야지 김치 속에 공기도 빼주고 바깥 공기도 차단할 수 있게. 땅 되게 안 파진대 이게. 돌땅이야 돌. 돌땅이 완전.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생각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묻는다고 말씀하셔. 이게 길잖아. 안 돼 길어서 어렵잖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유 답답해. 너무 잘하시네. 또 일을 엄청 하시네. 됐어 이제. 잘하신다. 우리다 이제 우리다 뭐 팻말 써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갈 것 같은데? 네. 누가 가져가 이거를? 아니, 너, 아니 이상하게 가지.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그렇지. 애들 친구. 엄마 내가 줘? 짜잔. 아 그래. 가져가지 마세요. 짜잔. 아, 맞아. 끝. 이렇게. 저도 틀렸는데 여 아니야? 야 여이잖아 그. 아 4학년인데 지금. 진짜 4학년인데 진짜. 가 저가 뭐야? 아. 창피하잖아. 자, 오늘 드디어 김치를 묻은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박수! 우와, 뱉어. 내가 오늘 파리 할래, 오늘. 셋, 오, 힘봐. 자.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됐을지 봅시다. 어디였어? 짜잔. 어? 안 썩었습니다. 안 썩었어. 엄청 잘 익었어. 익었어? 오, 저기 쉬었다, 쉬었어. 봐야지. 썩었어? 어? 왜? 이거는 냄새가 조금 이상해. 냄새가 이상하다고? 진짜 냄새 아니야. 약간 얘는 약간 고른 거 같아. 자, 그럼 마지막
볶김치. 우리 지연이 같이, 같이 할 거야. 하나, 둘, 셋. 어프. 여보 이거 먹어봐. 당신이 먹어야지 정확한. 맛 어떻습니까? 진짜. 근데 얘는 김치가 아삭아삭해. 아 확실히. 응. 아. 맛이 어때? 야 너 그발로 들어. 야 너 그발로 들어. 야, 너 그만해! 야, 신발 벗어! 결론! 장독은 살아있다. 아빠는 그만. 나는 그냥 사 먹고 싶어.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재밌었는데 애들이 너무 덥적대니까 조금 과학은 썩는 게 아니라 발효되는 거지. 네, 썩는 거와 발효되는 거의 차이가 요만큼 차이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과학은 묻어버린 거.